어떻게 한 거예요? 어, 뭐죠? 마이 브라보인가? 브라보. 마이, 아, 네. 브라보, 마이스타, KB손해보험 이선규 지금 시작합니다. 4주 정도 휴가 받아서 잘 쉬고 또 가족들과 시간 보냈고요. 체력 운동부터 착실히 준비 많이 해서 시즌도 다가오고 해서 이제 뭐 본 훈련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. 딸 얘기 나왔을 것 같고요. 또 천 블로킹 했을 때 뭐 그런 느낌 이런 거 나왔을 것 같고 진짜 막상 딸을 낳아 보니까 아빠들은 딸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예. 아기가 이제 제 딸이 이제 네 살인데 이제 말을 시작하면서 말 할 때마다 너무 귀엽고 이쁜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김홍정 선수하고 전진영 선수하고 이제 임신 지금 초기인데 둘 중에 한 명 낳겠죠. 그 두 명도 딸이라면 진짜 딸 낳고 싶으면 저희 팀에 오는 게 정답입니다. 요즘 제 시간이 없습니다. 팀에서 훈련하던가 아니면 집에 가면은 아이 위주로 놀아주고 있는데요. 요즘 추억의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. 숨바꼭질,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백설공주 놀이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을 뽑으라면 어머니한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어머니 뭐 제가 막내 아들로서 뭐 특별히 효자도 못 하고 있는데 뭐 항상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건강 잘 챙기시고 추석 때 찾아뵐 수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. 많이 늙은 것 같은데. 그냥 뭐 운동하고 또 이 젊은 선수들과 같이 지내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밝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 천 블로킹 달성했을 때가 일단 기억에 남고요. 자, 블로킹 벽이 높아요. 타이스 막힙니다. 막혔어요. 천 블로킹 최초로 이선규가 달성을 하네요. 또 아쉬웠던 경기는 작년에 그 플레이오프에 아주 중요한 경기였던 그 삼성화재랑 6라운드 경기 아쉽죠. 작년 시즌이라서 그게 제일 지금은 기억에 남습니다. 신인 때나 이럴 때 이제 뭐 300 블로킹 하고 막 이랬을 때 팬분들이 뭐 이성희 선수 뭐 천 블로킹까지 하세요 이랬을 때 제가 천 블로킹은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제 자신도 그때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지금 이제 또 운동도 오래 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기록도 달성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뭐 큰 영광입니다. 딱 간단하게 성공만. 이게 타격이 이게 크네요. 이 아재 키즈가 진짜 다들 너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. 레드벨벳? 가수는 맞췄어요. 오, 맞았어요? 통과해주세요. 야,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? 맞췄으면? 제목을. 제목은 모르겠는데요. 0.5점 맞죠. 근데 멜로디가 딱 레드벨벳 같네. 에? 파워업이요? 처음 들어봐요.
어? 방탄소년단 맞아요? 맞아요. 이번에 나온 노래. 어 맞아요. 이야. 빌보드 차트 1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? 맞죠? 맞죠? 아침 뉴스에서 봤습니다. 아 알아요. 제니 있는데. 제니 있죠, 제니. 그죠? 아, 나 이 노래, 아, 이 가수 누군지 알아요. 네. 누구요? 아, YG에. 아, 제니가 있는 그룹. 네. 와, 그러니까요. 이거 아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제목은요? 네? 제목이요? 아예. 아니에요? 아, 블랙핑크. 뚜루뚜요? 뚜루뚜두요? 그래도 반은 다 맞췄죠, 반은. 네, 탈출. 탈출. 어? 아이디가 이선규. 이 아이디를 제 이름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? 아니, 진짜. 아, 그래요? 뭐, 어렸을 때부터 배구 쪽을 몸담고 왔으니까 뭐 코치든 무슨 아니면 뭐 체력 트레이너든 뭐 그냥 어떤 게 됐던 일단 뭐 배구 쪽에 한번 네 하고 싶습니다. 제가 뭐 선수 생활이 길었던 만큼 많은 지도자분들한테 뭐 많이 배웠는데요. 일단 뭐 다들 장점은 다들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좀 제가 최대한 좀 많이 공부해서 네, 그런 거를 좀 선수들에게 좀 접목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죠. 네, 뭐 지금 은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가 됐는데요. 그래도 은퇴를 할 나이가 됐지만 그래도 이 팀에서 저를 또 원해서 왔으니까 또 제가 또 보답을 해야 되는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가면 일단 그 은퇴해도 되는 목표는 생긴 거고요. 앞으로 한 뭐 2,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뭐 저희 팀 뭐 유명한 강 서버가 많죠. 알렉스, 황두현, 황태기, 뭐 이강원 선수 뭐 다 있는데 알렉스죠 알렉스. 네. 제 지인이 이 배구를 공을 한번 제가 그 서브를 한번 때려봤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. 그냥 공이 서브가 그냥 날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보니까 이게 진짜 돌덩이 같다고. 기회가 되신다면 동호회나 이런 데 한번 가셔서 서브를 한번 받아보시면 이 공 무게가 받았을 때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걸 한번 경험해 보실 겁니다. 하트가 유행인데 본인만의 특별한 손가락 하트 만들어서 날려주세요. 어떻게 한 거예요? 어우. 안 돼, 안 돼. 또 지난날에 저를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. 또 이제 또 시즌이 다가오는 것도 좀 약간 실감하게 되고 일단 뭐 제 딸이죠, 제 딸. 네. 그 놀아주긴 힘들지만 그래도 제 그냥 활력소가 되니까요. 네. 네, 저희 KB손해보험 비시즌 동안 준비 많이 했고요. V리그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 경기장 찾아와 주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브라보 마이스타 KB손해보험 이성규 편이었습니다. 안녕.